가끔 미술 시내에 나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하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그냥 I'm from Korea라고 대답하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사우스에서 왔냐? 네. 그럼 북쪽에서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묻을까요?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한민족, 대한민국, 한국, 한국 그러면 남과 북을 다 합쳐서 하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것으로 의하면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다른 나라인 것처럼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다시 물어요. 어디서 왔냐고. 혹시 김정은을 잘 아느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퀄 천국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나라 이퀄 천국 맞아요, 틀려요?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죠?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 천국,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나 자신을 주의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이 천국은요, 주님의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래? 여기 살래? 그러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러신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지금 죽어서 천국 갈래? 지금 가야 되는데 어느
자신 있게 나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유 나 조금 더 살게요. 사실 천국은 물론 종종 뭐 간증에 의해서 천국이 다가왔다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이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천국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렇게 살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순종을 할 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 사실은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뿐이죠. 예수님은 구원 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천국에 가보면 전혀 상급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것을 그대로 누리며 살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도 꼭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서도 사실 어디에서 뭘 할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을 비유할 때 종종 명품 핸드백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서 대한민국에 가보면요 유명 백화점 유명 코너에 가보면 화려합니다. 근데요 그 안에 이것저것 잔뜩 지려내놓지도 않았어요. 보면 화려한데 가방이 요기 하나 저기 하나 한 10개 20개 정도 가방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백화점 이 코너에 비싼 좀 들여서 그 자리는 잡았는데 화려한데요 그 안에 그러면 그 비싼 곳에 자리 잡았으면 잔뜩 무엇인가 싸놓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명품관이라고 해서 핸드백 뭐 몇 개 뜨문뜨문 핸드백이 놓여 있어요. 근데 가서 그렇게 쳐다보면 눈이 제 작은 눈이 갑자기 막 이렇게 황수문처럼 커집니다. 가방 하나에 뭐 20,000 그죠? 20,000 정도 한국 돈으로 한 2,000만 원 이런 가방이 여러분 차 조그만 차 하나 살만한 그 금액으로 가방 하나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 몇 개만 놓여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어요? 옛날에는 명품 핸드백이 한국에 그렇게 수입돼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명품 핸드백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간다든지 명품을 파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명품 핸드백을 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짜가야. 네? 옛날에 그런 친구 많았어요. 짜가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 연세 드신 분 잘 모를 거예요. 가짜라는 말을 그냥 바꿔서 말해서 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짜를 사갖고 온 거예요. 모조품을 사갖고 온 거예요. 또 어느 경우에는 간 김에 돈이 있으니까 두 개, 세 개 사갖고 오다가 밀수품으로 걸려갖고 네? 세관에 걸려갖고 아주 고진 애를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에 웬만한 명품 브랜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좀 그래도 아, 이 정도는 들고 다닌다 해서 코치 가방 들고 다니죠. 한국에서 가보니까 코치 가방 들고 가면 그 사람은 목욕탕 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목욕탕 갈 때 때밀이 타오라고 수건하고 몇 가지 제품들을 들게 코치 가방만 들고 왔다고요. 한국에서는 코치는 안 주지도 않습니다. 굳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도 이제는
한국 어디를 가서나 명품 핸드백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옛날에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했어요.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프랑스로 날아가야 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죽어도 거의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파리까지 달려가서 명품백을 사갖고 왔는데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죽어도 거기 갈 수가 없느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백화점 가면 유명 명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야말로 천국의 명품 종들이에요. 천국의 명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돈 많은 신자들은 천국이 좋으냐 이 사람이 좋으냐 그러면 천국이 좋긴 하지만 좋은데 빨리 가라고 하면 다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되면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확실하게 오게 하고 천국을 받게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첫 마디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도 많고 또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저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도 없고 또한 사람들의 수준도 보통보다 낮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보다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돈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는 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을 다 사랑합니다.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식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기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에게 토론을 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하신 말씀은 침례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는 미래의 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곧 천국이 온다고 이렇게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 때에는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은 이미 임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는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신 후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거나 또는 우리의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또 좋은 곳에 취직을 잘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면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전선이 다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모든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가 꿈속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영원전 곳에 안내를 하더래요. 근데 한 군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들이 수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베드로 선생님,
천국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 선생님이 이 안에는 가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 근데 너도 있어. 가볼래? 그러더니 아 좋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따라가서 가보니까 자기 이름에 어마어마한 많은 물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더랍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단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한정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을 가진 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영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을 가진 천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고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 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은 뒤에 가야 할 천국의 상급을 이 땅에서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으로는 지금이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죄와 마귀가 통치하는 그 어둠의 나라의 특징은 미신이 많고 인격을 억압하고 매우 권위적이고 미신과 악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하고 부족하다고 책망하거나 책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의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것은 땅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중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뭐 건강진단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터뷰도 하고요. 그가 무슨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체력검사나 적성검사나 또는 시험을 보고 뽑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날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시민권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첫 번째, 시민권 시험이 더 비싸요. 680불이었는데 뭐 또 올랐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뭐 PT를 하라고 하고 뭐 또 얼굴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정에서는 시민권 따려면 뉴올리언스까지 가야 되는데 한 4시간 반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따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있었다면 나도 그렇고 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곳에 뽑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를 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본다든지 체력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한 가지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세례대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킨다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신부름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모습 따라서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요 갈 곳이 없었어요. 어째 예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 어떤 분이 누가 해주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그 사람이 감옥 가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큰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맞습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 앞에 맡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학벌이나 권위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고 목사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기도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우리의 소중한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의 부업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은 바로 영혼을 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건지면 수지 맞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직전 부를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죄를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천국 가서도 복되다,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려야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 개차반처럼 살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사람은 죽어봐라. 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천국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돈 많고 지식 있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할 때 하늘 위를 치고 던지고 예수님 따른 자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잘 들어가겠습니다.